안녕하세요, 여러분. 말이 많이 말이 정원으로 바꿨어요. 바꾼 이유는요, 우리가 말이 하나가 아니고 말이하고 앙투하고 둘인데 말이맘 말이맘 하기가 앙투한테 미안했어요. 그래서 말이 앙투맘은 너무 길고 이래서 차라리 말이 정원으로 제가 말이가 돼버렸어요. 제 이름이 말이에요, 이제는. 말이맘이 아니고 드디어 옥상 정원에도 이렇게 봄이 왔어요. 이제 올여름 상추, 고추, 토마토, 막 호박 심을 것들 전부요. 오늘 거름 사다가 다 뿌렸고요. 이 거름이 뭐냐 하면은요, 개비예요. 개비. 개비가 뭐냐? 닭똥 거름이에요. 닭똥 거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블루베리 나무랍니다. 아직 얘는 새순이 올라올 생각을 안 하네요. 그리고 한 바퀴씩 돌아보면 그렇게 눈이 쌓였던 이곳에 이제 눈은 다 사라지고 에헤, 봄이 이러구나. 봄이 이러구나. 비나 부는 거지. 이렇게 놀러 있고요. 아, 그 눈 쌓이고 추웠던 이곳에도 반팔 입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조만간 이곳은 벚꽃 천지가 될 것입니다. 이 양쪽 가로수에 벚꽃나무거든요. 벚꽃이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피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겨울을 못 넘기고 갔던 이 굵은 목대를 가진 이런 애들, 로블. 그리고 비나무는 이런 거는 큰아분들 엎을 자신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팽겨 둔 상태로 있어요. 어유 얘, 꼬마 친구 신발. 너도 뭘 넣어주긴 넣어줘야 되는데, 너네 짝꿍끼리. 응? 이렇게 비나무로 안녕히 계세요. 돌아가신 선인장은 무섭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있지요. 진짜 많기는 많았나 봅니다. 많이도 갔다가 식재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남은 거는 이 정도 있어요. 이 정도. 화분 이 정도라. 저기 이 정도라. 그리고 이제 집에 짜잔! 보여지기 전에, 여기도 가신 분들, 가신 분들, 이렇게 계세요. 여기는 잎꽂이밭이었는데요. 이제 휑하죠? 하나도 없어요. 잎꽂이까지 다 얼어서. 그리고 다 비나분들. 비나분들이고요. 이것도요, 잎꽂이였어요. 여기 보이시죠? 잎꽂이. 요런 게 전부 꼬물꼬물 올라왔던 것들인데요. 싹도 나고. 그런데 얼어서, 아이고, 이렇게 새끼 달고 가버렸어요. 아까운데. 뭐, 이제 또 하면 되겠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겨울 얼동이 되는 것들, 요 국화예요. 벌써 봄을 알고 국화가 이건 올라오고 있는 거 보세요. 이거 국화. 이곳에도 그래서 이렇게 추운 지역에도 봄은 오고 있답니다. 여기도 얼동대는 이거는 금오초고요. 이거는 저거 같아요. 카네이션, 향기꽃 카네이션이고, 페랭이들이 아직, 이거는 페랭인데, 이건 페랭이 맞아요, 페랭이. 근데 여기는 아직 이렇게 파랗게 올라왔는데, 여기는 아직 안 올라온 거 보면, 왜 그러니? 그리고 이거는, 그 메발톱 뭔데? 어디로 갔지? 그리고 이거 석연화, 아니 석연화, 연화바이솔이고요. 이거는 금오초. 금오초 애들이 빨리 올라오네요. 페랭이보다. 여기 페랭이 이런 데 올라오는구나. 오늘 여기에도 유박걸음 다 주고, 했답니다. 근데 확실히 노지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 여기는 추워서 그냥 놔두면 안 돼서 제가 비닐을 다 덮고 물을 안준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좀 날이 따뜻한 날은 수분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요거 보세요, 요거. 요런 것들도 새총 나고 있는 것좀 봐. 어머나. 이거 이름을 까먹었네, 이거. 이거 꽃 피는 애인데, 이거.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백리향하고, 백리향이랑 별의 눈물이 여기 있는데,
제가 백리향이 올동되는지는 몰랐어요. 몰랐는 된다고는 했는데 될까 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이거 보이시잖아요. 이것도 제가 덮어놨었어요. 근데 이거 꺼내놓은지 며칠 안 됐는데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신기반기 진짜로. 그리고 여기 쪼꼬미 바이솔들, 뭐 저기 있는 바이솔, 여기 바이솔, 뭐 이렇게 깨어나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요. 여기는 아직 요런 애들은 깨어나려고 하는데 거미 바이솔들은 아주 자고 있어요. 거미 바이솔들이 한번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변이가 많이 오는 게 철화로 오더라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철화가 두 개가 생겼어요. 와, 여기 이런 애들 깨어나고 있네요. 여기 노지에다가 그냥 놔뒀고, 또 워낙에 추운 지역이라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게 많았는데, 그 사이에서도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고, 이 장미 이런 애들은 원래가 뭐다 월동 잘 되고 몇 년째, 이거 삽목으로 키운 장미꽃인데요. 꽃이 굉장히 이뻐요. 삽목으로 키운 건데. 그리고 얘네들은 오늘부터 그냥 밖에 내놓기로 했어요. 이거 동백. 동백이 꽃을 하나 피우고 이 꽃보울들을 터뜨리지 못하고 계속 새싹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사이사이. 그래서 그냥 좀 기온이 찬 데가 나을래 하고 여기가 더덜 죽겠다. 이렇게. 의지가 되네, 의지.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다 죽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촉 하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놔뒀답니다. 얘네들은 약간의 찬데를 좋아해요. 완전 월동은 안 되지만 기온이 낮은 데서 잘 크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요것도 죽었을까 살았을까 고민 중에 지금 완전 간것 같진 않아요. 올리브 나무고, 천냥금이고, 군자라는 이러고 있는데 살아올까요 말까요? 이런 상태로 지금 너무 제가 이거 일부러 이렇게 벌려봤어요. 너무 얼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천리향은. 우리 집 귀한 천리향. 꽃을 자주 피워주기 때문에. 김기하는 이게 진짜 꽃, 화려하게 피는 흰색 꽃인데요. 다 얼고, 그래도 요렇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오래 잘만 해주면 그냥 확. 또 언제 그랬냐듯이 이런 거는 다 말라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은 다 이거 잘라버리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미스김 라일락인데, 미스김 라일락 아시는 분들 아시죠? 꽃 향기가 얼마나 예쁜지. 내 사랑 미스김 라일락, 내 사랑 천리향. 들어갈게요. 실내로 들어갑니다. 아유. 겨울 억지로 버티고 저 따라서 이제 밖으로 왔어요. 집 안에 있다가 나오니까 얘네들도 기분 좋겠죠? 근데 여기가 최저 온도가 문을 열어놔도 온실 온도가 거의 영하로는 안 떨어져요, 요즘에. 그 영상 지금 이렇게 몇 시냐면 오후 5시 정도 됐는데도 아직도 19도거든요. 문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대낮에, 한낮에는 오면 30도가 넘더라고요. 근데, 아유, 진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다 떨어지고. 이렇게 멀쩡한 친구들은 새로 이제 선물 받아서 신문해드리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혹시 산란하고 이렇게 놔둬본 것들. 용어리는, 그때 어른 거에서 빨리, 입고지에서 나왔던 애들 여기다 이렇게 심어 놓은 거고요. 보세요. 지금 커피 한잔 마시다가 여기서 아까 같이 나와가지고 남편이 저희는 커피를 내려 마시잖아요. 원두로 내려줘서 마시다가 영상 찍어요. 해 떨어지기 전에. 동상 입은 아이들과 안 입은 아이들의 차이점. 그리고 여기에는 동상 입었을 때, 가려고 할 때, 그거 흔적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꼬다리를 막 제가 따가지고 이렇게 막 입구지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실내에서 보관했고 여기도 이렇게 못난이들 투성이지만 이제 또 보여주고요. 아, 여기 비나무 또 있네. 그리고 여기는 거의 집에 있다가 나온 친구들이에요. 물이 안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직 은박지 안 띄었어요. 혹시 햇볕 때문에, 천장에서 내리쬐는 빛 때문에 혹시 화상 입을까 하여 신문지로 약간 이제 얇게 덮고 가고, 조금 있다가는 이제 그냥 망사 이런 거 덮어놔야 되겠어요. 저희 집에 망사 많거든요. 그리고 요쪽 이렇게 보세요. 딱그 누가 냉동에서 살아왔니 하는 애들하고, 너의 신상이구나 하는 애들하고 뭐 거기서 거긴데, 진짜 예쁜 애들은 아직도 집에 많이 있어요. 선물 받은 애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제 최근에 심은 애들, 여기서 이제 좀 달궈서 분갈이 하려고 놔둘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여기도 다 죽은 애들만 띄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동상 걸려서 거기서 남은 애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식재한 지 얼마 안된 애들 혹시라도 햇볕에 탈까봐 이렇게 숨겨놨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얼큰이들 또 오늘 데리고 나왔어요. 이렇게 예쁘죠? 얘네들은 진짜 물이 엄청나게 예쁘게 드는 애들인데, 집에 있으니까 물이 안 들어서 제가 조금 더 이뻐지라고 이렇게 그 데리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이제 또 다육맘들 노가대 철이 또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는 겨울 동안 잃어버린 3개월 찾아오고 싶을 정도로 아쉬운 시간이었답니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간지도 모르고, 훌쩍 3개월이 가버려서 그게 너무 약간 서글플 때도 있었어요. 식재하고 화분 비우고 심고 화분 비우고 심고 하다 보니 3개월 갔는데, 선발에 동상은 있고요. 요즘 제가 이제 영상을 더 자주 못 올렸던 거는, 제가 메니엘이라는 그 병을 갖고 있는데, 제가 했던 그거 일들이 무리가 와가지고 제가 어지러워서 방을 기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더잘 있네요. 제가 덜 만져서. 너무 웃긴다. 아이고, 아무튼 모두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다보면 이제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리는 봄, 고추 심고 상추 심고 또 여기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런 날이 이제 하루하루 앞으로 다가오고 있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리가 오늘 또 주절주절 왕왕왕왕왕 떠들어 댔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길 소망하며 오늘 또 여기서 인사드립니다.